안녕하세요. 오늘은 3쿠션 초급자용 세워치기 대회전 레슨을 하겠습니다. 당구박사 앱을 실행하고 맞춤 레슨, 유튜브로 정렬하면 방수조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8번이 세워치기인데 세워치기 대회전입니다. 8번의 응용 배치가 8A, 8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급자 여러분들은 8번만 연습하셔도 됩니다. 당구박사의 BPS를 거제시에 있는 블루시티 빌리어드 클럽에서 구입을 하셔서 설치를 해드렸는데 거기 사장님이 방수조와 TV를 자주 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을 위해서 방수조와 TV의 인기 컨텐츠, 당구 동호인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제가 선별해서 지난번에 소개했고 이번에 하나 또 소개하겠습니다. 거제시에 사시는 분들은 블루시티 빌리어드 클럽 방문하셔서 당구박사의 BPS 가지고 빠르게 실력 향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당구박사의 BPS가 설치되어 있는 클럽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블루시티 빌리어드 클럽 거제시에 있습니다. 서울의 군캐롱 클럽, 그리고 화성시 서동탄의 강차 당구 아카데미 연구소. 그림을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런 배치가 있다고 하면 저 빨간 공 뒤돌리기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빨간 공이 노란 공 때리는 키스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앞돌리기 대회전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잘못하면 여기서 키스가 날 수가 있고, 그리고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마침 빨간 공이 확률 좋게 코너에 있기 때문에 이 공을 세워치기로 대회전을 칠수 있는데, 그림을 다시 띄워놓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배치에서 세워치기 대회전의 기준 라인이 있는데, 코너에서 원포인트 떨어진 지점과 이쪽 코너에서 원포인트 떨어진 지점, 이 라인이 기준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무회전으로 노란 공의 오른쪽을 맞춰서 저곳으로 보내면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맞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배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외우기보다는 이 기준선 하나만 외워놓고 평행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스템을 너무 많이 외우다 보면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급자 분들께서 너무 많은 시스템을 자세하게 외우려고 하는 건 어쩌면 효율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한 가지, 이 기준선만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선 하나만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배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시 방향 2팁 정도의 무회전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빨간 공이 워낙 확률 좋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득점이 되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빨간 공이 확률 좋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워치기 대회전을 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연습 삼아서 다시 한번 쭉 밀어서 쳐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키스 위험이 있네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키스를 안전하게 빼기 위해서는 4분의 1보다는 좀 두껍게 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초급자 여러분들을 위한 세워치기 대회전 원포인트 레슨이었습니다. 이 라인 하나만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앱 중에서 맞춤 레슨, 유튜브로 정렬하고 방수조와 8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연습을 더 하실 분은 응용연습 8A, 8B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